자, 이제 크로매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왼손을 5, 6, 7, 8 프렛에 놔주세요. 5, 6, 7, 8. 손가락 4개를 5번, 6번, 7번, 8번에 가지런히 놓고 1번 줄에 가서 5, 6, 7, 8에 손가락을 한번 놓아봅니다. 5, 6, 7, 8. 그 다음에 오른손은 다운, 업, 다운, 업. 5, 6, 7, 8. 5는 다운이고요. 6, 업, 7, 다운, 8, 업. 그래서 5, 6, 7, 8인데요. 자, 왼손은 먼저 누른 손가락이 다음 거를 눌렀을 때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붙어서. 그래서 오른손이 다운 업, 다운 업. 자, 이게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한줄 위로 올라가서 또한줄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더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한번 먼저 올라와 주시고요. 너무 잘 된다? 내려도 가보세요. 6번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서 기초 훈련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이제 새끼손가락부터 8, 7, 6, 5로 한번 바꿔볼게요. 8, 7, 6, 5. 오른손은 다운, 업, 다운, 업. 8, 7, 6, 5. 성공했을 때 얘는 손가락을 붙여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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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래서 5, 6, 7, 8로 뭐 올라갔다가 그 다음 다시 역순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크로매틱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크로매틱이 연주가 잘 됐다면 펜타토닉이라는 것을 잠깐 연습을 해볼게요. 자, 손을 5, 6, 7, 8에 두고 5, 8, 5, 7, 5, 7, 5, 7, 5, 8, 5, 8. 이 순서대로 다운 업을 지켜서 한 줄엔 두 개씩이에요. 5, 8, 5, 7. 5, 7, 5, 7, 5, 8, 5, 8. 자, 그 다음에 거꾸로 8, 5, 8, 5, 7, 5, 7, 5, 7, 5, 8, 5. 그래서 5, 8, 5, 7, 5, 7, 5, 7, 5, 8, 5, 8. 그 다음 8, 5, 8, 5, 7, 5, 7, 5, 7, 5, 8, 5. 우선 얘네를 이런 식의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는 거죠. 오른손의 다운업은 정확히 시켜서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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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네, 이 훈련 세 가지를 이렇게 가는 거랑 반대로 가는 거랑 그다음 펜타토닉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세 가지를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